안녕하세요. 시청청음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들었던 시청청음 수업에서 좀 기억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마디 정도의 멜로디 프레이즈를 여러분들이 네번 혹은 여섯 번 정도 들으시고 암기하신 후 적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재즈 피아노를 공부해서 솔로 카피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한두 음 듣고 스탑하고 적고 한 음씩 적는 것이 익숙해졌었는데요. 또 저의 시청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멜로디의 이야기, 짧은 멜로디 도망 한 프레이즈를 듣고 그것을 암기한 다음에 적으면 귀도 발달되고 멜로디를 듣는 훈련이라든지 분석, 그 다음에 그것이 연주회까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셔서 제가 선생님이 돼서 친구들이랑 수업할 때는 이렇게 펜을 내려놓게 한 다음 눈을 감아도 되고요. 두 마디를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한 멜로디를 불러보면서 적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식히 다장조만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4분의 4박자 C 메이저 키만 해볼 텐데요. 중간중간 반음계, 플랫샵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조건 이 가운데 도, 백곡 도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마디를 연속 네번 치겠습니다. 바로 들으면서 적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고 혹은 집중하셔서 이 멜로디, 네번 반복의 멜로디를 암기하시고 자, 적으세요 하면 적어주세요. 자, 도가 여기 있고 첫음 솔입니다. 솔, 첫음, 그리고 도로 끝납니다. 원, 투, 쓰리, 포. 기억이 안 나면 안될 텐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얼추 스케치 하셔도 되고요. 잘안 들리는 부분들 좀 스킵하셔도 됩니다. 솔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고요. 제가 두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잘 맞추셨나요? 본인이 틀린 부분 있으면 잘 체크해 보시고요. 솔 플랫, 지금 제가 디센딩 내려오기 때문에 플랫으로 그렸는데요. 혹시 F 샵으로 그리신 분들은 뒤에 F에 내추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같이 불러볼까요? 1, 2, 3, 4, 솔. 솔세파레도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자, 백곡 도로 끝났는데 첫 음이 높은 도입니다. 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 원, 투, 쓰리, 포.
검산하는 방법은 첫음, 끝음, 마지막에 도로 끝났는지, 그리고 한 마디 안에 4분의 4박자니까 4박자가 잘 들어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두 번 더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공개합니다. 잘 맞추셨나요? 자, 토 해서 같이 솔페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4번까지 있는데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정주행 해봅시다. 3번 갑니다. 첫음 미 8분음표입니다. 1, 2, 3, 4. 잘 적으셨나요? 첫음 미로 시작하고 똑같이 도로 끝납니다. 두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답 한번 보실까요? 미파피라솔파미레도 이렇게 가면 되고요. 혹시 여기 F샵을 솔플랫으로 적으신 분은 뒤에 반드시 내추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F샵 적으신 분도 내추럴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같이 시창해 보겠습니다. 3, 4, 미파피 마지막 4번 가보겠습니다. 첫음이 라입니다. 라부터 시작하고요.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봅시다. 가장 어려웠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봅시다. 네 번을 더 쳐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1, 2, 3, 4. 공개해 볼게요. 짠! 중간에
어삐, 시음을 4분음표 길이이지만 2대2로 나뉘어서 뒤에 박자를 좀 당긴 싱코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 붙임줄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러볼까요? 즉흥연주라든지 좋아하는 곡의 멜로디를 카피하실 때는요, 한음 듣고 스탑해서 적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짧은 멜로디 이야기, 프레이즈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들으시고 적어보시면 음악적으로 좋은 멜로디 라인을 암기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곡을 쓰실 때도 또 즉흥연주나 라인을 만드실 때도 좋은 라인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